안녕하세요. 보통견주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보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이는 무슨 종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안 알려줘. 죄송해요. 말티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급신. 오늘은 보통이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고요? 보통이 땅콩을 떠나보내는 날. 중성화 타임. 건강을 위해서라도 중성화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기 미래를 아는 거지 표정이 썩어 들어갑니다. 저도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낚여 고래를 잡은 경험이 있기에 침착하게 보통에게 미끼를 던져봅니다. 보통아, 돈가스 먹으러 가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텐션으로 일시전한 보통인데 오늘따라 다크하고 시크합니다. 동물적 감각이란 게 이런 건가 싶습니다. 자기 진료 차례가 오자 갑자기 불안해진 보통이 좀 전에 말한 동물적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 같은데요. 그냥 의사 선생님 만날 생각에 텐션이 업된 거였습니다. 반가운 나머지 마스크 위로 뽀뽀를 하는데 좀 더 친한 걸 원하는 보통입니다. 이렇게 를 시전에도 제 무릎 위에 올라오면 차분해집니다. 와, 성난다. 꼬리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꼬리를 돌려대는 꼬리펠라. 귀신같이 제 손이 닫혀 작동을 멈춥니다. 처음으로 마취까지 하는 수술에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씩씩한 보통이기에 아무 일 없이 잘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보통아, 감사해. A few moments later. 저녁이 되고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수술을 끝내고 나온 보통이 대기하면서 들리는 강아지 비명 소리에 솔직히 조금 쫄렸는데 보통이는 약 기운에 졸려하는 것 빼곤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팔에 붙어있는 밴드와 눈물 자국을 보니 안에서 많이 울었나 봅니다. 별탈 없이 견뎌져서 기특하고 아주 대견스럽습니다. 그러다 피곤한지 곤히 잠들었는데요. 잠에서 깨지 않게 조심히 집으로 귀가해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너무 큰일을 겪어서 그런가 모든 게 조심스러운 보통입니다. 네카라도 아직 어색한지 몸을 잘 가눌지 못하는데요. 최대한 거슬리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물을 주려 합니다. 는 실패. 그래도 떠다준 물은 갈증이 많이 났는지 허겁지겁 잘 마십니다. 입맛 없을 보통이 체력 보충 겸또 해줬는데 입맛은 없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그릇을 비운 보통이 낙지지 파워.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들렀는데 오줌은 싸지 않습니다. 자세를 바꿔가며 포즈만 잡는 보통이 뭔가 못마땅하지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제게 다가옵니다. 그러고는 답답해, 이것 좀 벗겨줘 라고 말할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귀여워. 제가 보고 있을 때만이라도 잠시 네카라를 풀어줬는데요. 바로 화장실로 가는 보통이 드디어 오줌을 싸는가 봅니다. 넌 페이크.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포즈만 취합니다. 자기 전 항상 화장실을 가기에 자는 분위기를 연출해봤는데요. 오줌은 싸지 않습니다. 싸라는 오줌은 싸지 않고 또다시 제게 다가오는 보통이 혹시 원하는 게 따로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먹었던 닭지지주. 요 귀여운 녀석이 원하니 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먹고 아프지만 마.